안녕하세요. 열정의 아이콘 박경입니다. 오늘은 3월 5일이에요. 자, 보실까요? 그때 카틀레아 그때 친구네 집에서 구조해보겠느라고 집으로 왔었잖아요. 짠, 안녕하세요. 세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때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은 노랗게 변하면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좀 몸살을 앓았던 것 같아요. 자,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생기면은 상했다고 제가 아마 잘라냈을 건데, 다른 영상 보니까 이 카탈레아는 이런 게 생겼어도 얘네들이 마지막까지 그 영양분을 이쪽에 전진척으로 밀어준대요, 얘네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를 할머니 척, 엄마 척, 애기 척,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애기 척이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두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부작으로 해놨기 때문에 가끔가다 제가 스프레이를 지금 해주거든요. 스프레이 해줄 때 이렇게 하면 이 밑에 물이 뚝뚝 떨어져요. 겉으로만 흘러내리니까 이게 페트병에다 딱 걸쳐놓고 이게 조그만 하니까 걸쳐놓고 이렇게 쓰면 물이 이쪽으로 떨어지지 바닥으로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행여라 또이 세척에 연약한 척에 물이 만약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스프레이를 해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해놓고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분사하기도 하고요. 가끔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만 이 뿌리 이 잎에 안 가게끔 제가 분무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여러분. 카틀레아 저도 자 친구가 이 저기 카틀레아 줬던 친구가 자꾸 지거 카틀레아 잘 크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키워서 좀 달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야지 크지. 금방 그렇게 커지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했네요, 제가. 네, 싱싱하게 더잘 성공해서 친구네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어디다 놓고 키웠냐면요. 거실하고 베란다하고 그 사이에 창문이 있는데 가쪽에다가 놔뒀어요. 그리고 바닥에다 놔뒀다가 위에다 걸어놨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관리를 했더니 이렇게 세척이 올라온 거예요. 세상에, 짠. 얼마나 신기한지 얘가 보답을 해주네요. 이렇게 이거는 뿌리가 아니고 척인 것 같아요. 물에다만 물꽂이로 만약에 했더라면 뿌리가 왕성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물꽂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아니고 이게 척인 것 같은데 여러분 맞을까? 좀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아직 안 봐서 척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그리고 얘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이게 과척입니까? 꽃대입니까? 여쭤봤는데, 과척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희열을 느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거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쪽에도 과척인데,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얘, 이 속에 있는 거, 이거는 아직도 그냥 봐요, 이거. 이거 녀석이 있죠, 이거. 요거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는데 좀 야물어지긴 했어요. 촛대가 초점이 잘안 맞춰지네. 왜 그렇지? 짠. 자. 보이시죠? 어지러운가요? 제가 흔들흔들하니까. 짠. 자, 보이시다. 야, 자 보이다. 애기척. 얘는 제가 지금 스프레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당히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가끔 뿌려줄 때 어떻게 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애기척을 이렇게 딱 감싸 놓고 이렇게 제가 가끔 스프레이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 연약한 잎에 그때 제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가 물고기 여왕이 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딱 하니까 들어가더라. 이거는 너무 커서 들어가질 않아. 이쪽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네 이제 자꾸 이렇게 해서 아무튼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덮어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사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약해 옆에 입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이 하나가 밑에서 지금 척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지금 고아척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게좀또 움푸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짠. 뭔가가 또 움푸고 있는 거예요. 포렇게 올라온 거예요. 저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그리고 이 속에서도 지금 또 새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올라오다 보면 쭉 올라오다 보면 이것도 또 척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척이 올라오고, 이것도 척인 것 같아요. 척이 올라오고 있고. 옆에서 아직도 얘는 꽃대인지, 얘도 꽃대인 것 같아요, 얘는 꽃대인 것 같고. 그리고 얘는 아직도 꽃이 지금도 싱싱하게 이렇게 개화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밑에 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8월 9일 날 우리 집에 왔는데 그때도 꽃이 약간에 달려 있었는데 도대체 몇 개월 동안 얘는 꽃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꽃대가 올라온 거라면 거의 한번 피면 한 3개월 가니까 관리만 잘하면 지금 2월 달이니까 도대체 몇 개월을 꽃을 주는 겁니까, 얘는? 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수태를 좀 보완해줬고, 이거, 바나나 껍질을 제가 말려가지고, 그렇게 좀 잘랐거든요. 그, 바크처럼 바나나 껍질을 제가 말려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얼려놨는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여러분 혹시? 아니면 빨리 걷어내야 되거든요. 바나나 껍질을 소독을 한다고 제가 있잖아요. 이미 말라져 있는 바나나 껍질을 비닐에다 담아가지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렸거든요. 세상에, 불날 뻔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나무를 한마디로 말렸으니까 나무잖아요. 나무를 비닐에다 넣어놓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렸으니 세상에, 얼마나 놀래. 그 정도로 제가, 아유, 소독한다고, 말려가지고 소독한다고 바나나 껍질을 전자레인지에다 돌려가지고 아마 우리 집에 불날 뻔했네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제가 멍청하죠. 그렇게도 몰랐을까. 머리를 좀만 더 쓰면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 미처 못하고 바나나 껍질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다. 옛날에 누가 전자레인지에다 문 돌렸다는 소리에 저도 무조건 전자레인지에다 돌렸더니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네. 우리 집 카틀레아 새척 올라오는 거하고 우리 집 호접란에 고아척 올라오는 거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얘는 지금 그때 갸냘프게 올라와 있었던 거를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전혀 그얘 일로 다 했거든요. 꽃도 다 지고 해서 이게 노랗게 이렇게 변한데 이거는 어떻게 뭐 사단이 났어 지금요,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일단은 수태로 약간의 보강을 했거든요. 이것도 바나나 껍질이거든요. 말려가지고 드문드문 바크처럼 사용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두고 봐야 되겠어요. 바크처럼 사용해도 바나나 껍질이 되는 건지 벌레가 생기는 건지 영양분이다 그래서 일단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바나나 껍질을 걷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계속 한 놔보든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아프지 말고 각자 관리 잘 하시기에요. 화이팅! 고맙습니다.